지풍이냐? 네. 엄마. 안녕하세요. 어서 와. 할머니 계시죠? 어. 가자. 엄마. 안녕하세요. 아, 앉으라는 소리 안 해? 앉아. 아, 오늘은 시간도 넉넉하니까 점심 먹고 가자. 우리 할머니 보석 되게 많다. 할머니 보석 구경 좀 시켜줘. 무슨 보석이 있어 내가. 아, 또 시침 떼신다. 내가 보석관 꺼내봐. 자. 응? 없네? 딴 데 감췄구나? 여기 있나? 어? 어. 한번 쳐줄게. 됐어. 내가 뭐 화토 좋아해? 오, 그럼 우리 할머니는 화토의 화자도 모르지. 요조숙녀시라. 짜자잔. 아이고, 아이고, 이거 달아 빠진 것 좀 봐. 손끝에 녹아서. 응? 우리 할머니는 짝팔이다. 이쪽 어깨하고 오른팔이 훨씬 굵어요. 하도 팔 운동해서. 아이고, 아주 망신을 줘. 아이고, 보석 구경 좀 시켜달라 했더니 그렇게 인신야박하게. 나 건드려서 좋을 거 없어. 엄만 빛이 반지 금주 동생 줬다더만. 금주 동생이 뭐야? 형수가 뭔데? 아직 결혼 안 했잖아. 이따 기대한다. 가락지 하나라도, 어? 아니, 왜 그런 표정으로 봐? 아무리 그래 봐야 내 생각 안 바뀌어. 하, 할머니 나이 들어서 말이야 너무 고집 센 거 안 좋아. 고집? 부덕 아니다. 잘못하면은 극성 소리 들어. 부덕 아니래도 좋고 극성이래도 좋아. 집안 걸 엉망 안 만들어. 아니, 할머니 혼자 생각이지. 겹사돈 한다고 뭐가 엉망돼? 이모건 작은어. 아유 시끄러. 아유 시끄라 이런. 금주 착한 노래 잘하지. 어? 다 웃었어? 점심 먹자. 예. 그래 엄마 냠냠짭짭 어서 와. 네. 아, 이쪽으로. 반찬이 마땅치 않아서 고기 조금 구웠어. 고기 좋아해요. 그래? 잘 먹겠습니다. 와, 반찬 정말 많네요. 저 손 씻었어요. 아, 됐어. 네, 잡수세요.
이젠 저 먹을게요. 나도 싸줘. 그래도 돼요, 할머니? 안 될 건 뭐 있어? 아. 할머니, 이게 사람 사는 거야. 얼마나 정겹고 좋아. 맛있다. 어우, 잘 먹네. 어. 자, 또 할머니 들고. 네. 자, 아휴, 마셔보자. 아유, 커피도 참 맛있게 탔네. 그러고 보니까 자기가 타주는 커피 처음 마셔보는데? 아, 행복해. 행복도 하겠다. 아니, 뭘 그렇게 보셔? 할미가 손자 못 봐? 우리 할머니는 식혜를 드셔야 소화가 되죠. 소화 안 돼서 뭐 보태준 거 있어? 아니, 그냥 그렇다고. 걱정돼서. 오늘은 노래 안 해? 어머, 들으셨어요? 오늘은 여기서 불러. 나도 제대로 좀 들어보게. 응? 아, 창피해. 벼랑 깨울까? 아니, 됐어요. 배불러서 오히려. 어. 자, 할머니, 해요? 해? 밀방아도 찌었소, 길쌈도 하였소, 물명주 수건을 적시면서 울어도 보았소, 아리아리 살짝 쓰리쓰리 살짝 고초 당초 맵다 한들 시집보다 더할 손가 떠나간다 간다 간다 나는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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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간다 서방님 따라간다. 처음 듣는 노래인데 아주 귀에 쫙 붙는데요? 그래. 아이, 뭐 2절은 안 해? 2절은 모르거든요. 어, 내일 불러드려. 외워서 하루만 참아, 할머니. 이 노래 제목이 초립동인가, 그렇지? 네. 여보세요? 어, 좀 이따 들어갈게. 어, 농담 잡고 한 시간? 어? 가자. 금준은 더 놀다가. 아유, 내일 또 올 건데요, 뭐. 가자. 아, 엄마. 응. 누군 비치 반지 줬다며? 응? 할머니, 그 보석함 내가 찜해놨다. 어? 찜을 해놔, 이런. 아니, 근데 왜? 아, 찜을 해놨다며. 아유, 솥에 쪘단 얘기가 아니라 나 달란 얘기야. 어이구, 그냥 놀랬네. 우리 할머니 이렇게 순진하셔. 이러니 내가 할머니 사랑하지. 갖고 놀면서 무슨 사랑이야. 갈게요. 그래. 예,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이제 부동산입니다. 아, 정자니? 어머, 성자구나. 너 언제 왔어? 어제. 어, 승미 어때?
괜찮아. 몸살이야. 며칠 앓으면 낫겠지. 은준 어떻게? 결혼 날짜 잡았니? 아니, 아직. 어머. 아니, 왜 여태? 너 뭐 마셔? 어. 그럼 만나서 얘기해. 전화를 길어. 내일 나갈게. 내일 몇 시에? 어, 알았어. 그래. 응. 맛있네요. 들깨 맛이 구수하죠? 차 한잔 드릴까? 아니에요. 됐어요. 기풍이 조용해요? 맨날 출근해요. 엄마를 탈탈 볶는구나. 볶는 게 아니고 효도죠. 효도요? 금주 맨날 와서 어머니한테 노래 불러드리잖아요. 어? 보통 노래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가수도요, 그렇게 감칠맛 나게는 못할 거예요. 어머, 그 정도예요? 거기다 시까지 외우고. 아유, 정말 보고 또 봐도 지성과 미뭅디다. 그래서 엄마가 좀 넘어가오? 아직이요. 근데 금주 노래 솜씨엔 어머니도 반하신 것 같아요. 아까 금주가 노래 끝나니까 네. 이 절은 안 해? 그러시더라고요. 어머. 우리 엄마가 가물을 또 좀 좋아하오? 맞아요. 시간 문제예요. 기풍이 고집에 금주 씨 미소 작전의 노래. 엄마 넘어가지. 아유, 참 여자다워요. 아까 고기를 구웠는데 상추에 싸서 어머니 드리고 나 주고. 아휴, 그런 딸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에휴, 며느리 사면 되죠 뭐. 어머님이 빨리 생각을 바꾸셔야죠. 어물어물하면 10월 아니에요. 그렇죠. 겨울 멀지 않았어요. 올해는 추위가 또 빨리 닥친대요. 아휴, 가을 안으로 해야 할 텐데. 외식 안 가셨어요? 어, 내일 가기로 했대. 뭐냐? 내가 쓸 거. 창거리. 왜 안 갔어? 어, 너도 없고 명언이도 늦는데고 너도 들린다며. 들렸다 오는 거야. 튀김 맛있다. 닭검사 이따 오는 거야? 당직이래. 검사도 당직 있어? 그럼. 오늘은 또 목포의 눈물이냐? 아휴, 별걸로 다 사람 괴롭혀. 여기 다녀갔어요? 네. 금주도요? 그러면. 무슨 노래 불렀어요 오늘은? 초립동이요. 어휴, 그 내가 좋아하는 노래인데 잘 불렀어요? 백문이 불여일견이에요. 당신 나서서 적극적으로 어머니 설득시켜요. 보면 볼수록 아까워요. 미모를 겸비한 재원에 성품 곱고 기풍이 절대로 못 헤어져요. 여자인 나도 반하겠는데. 며칠 어머님 반응 보고요.
뭐하냐? 반찬 만들어. 쉬는 날인데 반찬 만들어? 놀러가 어디? 아이 죽겠네. 에이, 전화 좀 받아. 김지씨. 아유, 오늘 금지 못 일어나나 봐. 네. 아유, 장꾸러기가 3일 일어난 것만 해도 용하죠. 주세요. 응. 가요, 언니. 아유. 냄새 좋다. 사랑하는 동생 위해서 솜씨 발휘하는 거야? 사랑하는 동생, 가족과 또 한 사람을 위해서 솜씨 발휘한다. 아, 작은 매운감 갖다 줄 거? 어, 우리 식구들도 먹고. 누나 같은 여자만 만나면 인생 꽃피는데, 그치? 그럼. 아유, 웬 냄새가 이렇게 진동하냐? 전 부쳐요. 먹어봐도 되냐? 드세요. 어, 맛있다. 에이뿔? 사슴뿔. 아유, 아침을 뭘 먹나? 여보세요? 은지예요. 지금 로비 와 있어요. 웬일이야? 꿀밤 맞으러. 아침 못 드셨죠? 너 지금 먹으러 나가려던 참이야. 이거 드세요. 입맛 없을까봐 밥 많지 않게 쌌어요. 왜요? 나 이렇게 허락 없이 감동시켜도 되는 거니?